쓰는 동안 저희는 생각하고 계시고요. 알았어. 나? 알았어. 네. 네. 50원? 50원이 떨어져 있었어요. 와우. 와, 운이 좋은데. 우리 오빠는 자, 그럼 달려보겠습니다. 가볼까요? Sister. S-I-S-T-E-R. 오케이, 그 다음. Noisy. N-O-I-S-Y. 그렇지. Tall. T-A-L-L. Chubby. Chubby. C-U-B-B-Y. 오, 좀 조용히 해줄래요? Grandfather. Grandfather. G-R-A-N-D-F-A-T-H-E-R. Good. Grandmother. 브랜드 하고 그 다음 예. M-O-T-H-E-R. 오케이. Mothers. Mothers. 오케이. 이거 잊지 않도록 하시고요. 이 부분. 그 다음. Father는 아까 확인했다고 보면 돼. Grandfather 할 때 나왔으니까. 오케이. 그 다음. Day. T-H-E-Y. 좋고. 그 다음에. There는 거기입니다. 맞습니까? 계속해서 kind. K-I-N-D. 그렇죠. 다음 brother. Brother. P-R-O-T-H-E-R. 그렇지. Strong. Strong. S-T-R-O-N-G. 오케이. Small. Small. S-A-M. M A L L. 네. 이게 뭐죠? All is all. 모든이라는 뜻의 all. 이게 all 소리 나니까 앞에 M 붙이니까 more 됐고요. 그 앞에 S 붙이니까 small 된 거예요. A L L E A L L E all 소리 납니다. 네. 그래서 cute. C U T E. 오케이. Handsome. Handsome. H-A-N-T-S-O-M-E. 그렇지. 여기 handsome에 어떤 글자가 소리 안 나요? D. D가 소리 안 나죠. handsome이 아니고 handsome. Family. Family. F-A-M-I-L-Y. 좋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뭔가에다가 표시를 할 건데요. 뭐, handsome, cute, small, strong. 얘는 아니고 kind 얘는 아니고 chubby, tall, noisy noisy, tall, chubby, kind, strong, small, cute, handsome. 선생님이 뭐에다가 표시를 하죠? 어떤 시? 그렇죠. 어떤 시에다가 전부 다 표시를 하죠. 어떤 시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이 문장은 마지막 딱 한 문장 빼고 전부 다 비동사 들어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럼 문장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호. 오케이. 먼저 개지 있는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는 멍멍 이러는데 얘들은? 바와우 이렇게 들리나봐요. 바와우. 오케이. 소개합니다. This is lucky. 그렇죠. 누군가를 소개할 때는 this is로 한다죠. This is lucky. 남자랍시고 he is 이런 식으로 소개하면 안 돼요. 됐습니까? 처음 소개할 땐 무조건 this is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걔가 남자면
he, 여자면 she. 이렇게 그때는 he나 she를 쓸 수 있지만 처음 소개할 땐 반드시 this is라 했습니다. 네. Okay. He is my dog. He is my dog. He is my dog. My dog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게? Who? 그렇지. Who? Is he? 그렇지. Who is he? 걔 누구야? Who is he? 그랬더니 he is my dog. 어, 내 개야.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He is very big. He is very big. He is very big. Okay, very big. 무슨 뜻이에요, very big? 매우 큰. 매우 큰 이라는 어떤 시니까 앞에 매우 커가 아니고요. 매우 큰입니다. 어떤 시 앞에 비동사에서 매우 크다가 된 겁니다. Very big이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될까요? How? 그렇지. How is he? He is very big.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럭키에 대한 소개가 끝났으니까 다음 사람 소리를 냅니다. 아! 이러고요. 소개합니다. 뭐라 그런다? This is Tanya. This is Tanya. This is Tanya. 타냐 남자 이름 같아? 여자 이름 같아? 여자. 그래서 다음 문장의 시작이? 다음 문장의 시작이 뭐로 시작해요? 뭐로 시작해요? She로 시작하죠. She is my sister. She is my sister. She is my sister. My sister. 라는 대답 듣고 싶어. Who? Who? 뭐 하다 말아 왜 맨날. Who? 그다음 뭐? Who is she? She is가 대답하는 말이니까 묻는 말은 she is를 묻는 말을 바꾼 뭐야? Is she? 그래서 my sister. 라는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묻는다? Who is she? Who is she? 됐습니까? 그랬더니 대답이? She is my sister.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얘기합니다. She is noisy. 오케이. Noisy의 뜻은? 시끄러운. 어떤 시였으니까 앞에 비동사 보이죠. Noisy란 대답 듣고 싶어? How? How? Is she? How is she? 걔 어때? She is noisy. 오케이. 다음 사람 소개합니다. 어떤 성격까지 얘기했으니까 어떤 사람인지 얘기했으니까 다음 사람 뭐 소개 이 정도면 끝났죠. 다음 사람 합니다. 아빠가 나오죠? Be good. Be good. 착하게 있어야지. 잘 지내거라. 좋구나. 이런 뜻. 그래서 아빠 소개합니다. 아빠는 남자니까 소개할 때 he is 이렇게 시작하면 되죠. 뭐 끄덕끄덕이야. 내가 안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This is my father. This is my father. This is my dad. 상관없고 똑같고요. 내가 분명히 소개할 때는 He is, she is 안 된다 그랬어. 아빠는 남자야, 여자야? 남자. 그러니까 다음 문장의 시작이 He is tall. He로 시작하는 거죠. He는 누구 대신 왔어요? Father. My dad, my father is tall. My father, my dad 대신 왔죠. He is tall. Tall이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Who is he? How tall is he? How is he? How is he? 뭐 일단 그렇게 알아두세요. 그다음 This is my mother. This is my mother. 뭐, 처음부터 소개하는데 she is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어. This is my mom. 오케이. 누군가 who is she 이렇게 물었을 때는 she is my mom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처음 소개하는데 묻지도 않았는데 내가 먼저 소개하겠다 이럴 때 she is로 소개하면 안 돼. 오케이. My mom 남자 여자야? 여자. 그러니까 다음 문장의 시작이 그래서. 좋아. 그래서 She is chubby. She is chubby. 어떤 시 나왔네요. She is chubby. Okay. How is she? She is chubby. Okay.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소개합니다. This is my grandfather. This is my grandfather. This is my grandfather. 할아버지 남자니까 다음 문장의 시작은 He is. 그렇죠. He로 시작하죠. He is는 아니고 is가는 필요할 때 쓰는 거고 어쨌든 He로 시작하죠. 그래서 He is my mother's father. 그렇죠. 여기에 점 찍고 S 소유의 의미, 누구의란 거 의미로 꼭 써줘야 된다 했습니다. He is my father's father. He is my mother's father. He is my mother's father. 그러면 지금 소개하는 이 할아버지는 외할아버지야, 친할아버지야? 외할아버지. 그렇죠. 외할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네요. 계속해서 This is my grandmother. This is my grandmother.
This is my grandmother. 헤이, 할머니는 여자니까 그래서 다음 문장의 시작이 she. she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she is mother's mother. 예, she is my mother's mother. 뭐, 그렇죠. 오케이. She is my mother's mother. 헤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o 그렇지. Who is she? She is my mother's mother. 됐습니까? 엄마야 엄마. 외할머니란 말이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They are kind. They are kind. They are kind. Kind란 대답 듣고 싶어. How? How? Are they? How are they? They는 누구 대신 왔어요? Grandfather, grandmother. 그렇죠. 그래서 my grandfather and my grandmother 대신 왔어요. 이 세상에 안만 길어봤자 규칙이 없어졌어. 뭐라고 물을 뻔, 뭐라고 대답, 뭐라고 얘기해야 될 뻔했어. Grandfather and grandmother are kind. 마이는 어디 팔아먹었어? My grandfather and my grandmother are kind 할 뻔했어. 뭐 할 뻔했다고? My grandfather and grandmother are kind. 할 뻔했어요. 길 가다가 데이 만나면 고맙다고 하고요. 사인도 받고 하세요. 됐습니까? 네 덕분에 살았어 이러면서. 오케이. 계속해서 I home. I'm I home이야. I'm home이야. I home. I'm home. 자, 이 home이 서희 분명히 집이란 뜻으로 알고 있을 거야. 근데 물론 집이란 뜻도 있어. 근데 무슨 뜻도 있냐면 집에 뭐가 달라요, 선생님? 이거는 what에 대한 대답이고 이거는 뭐겠어? 어디 where? where에 대한 대답이야. 여긴 이 뜻으로 쓰인 거야. 그리고 얘 무슨 동사야? 비동사. 비동사의 두 가지 뜻 중에 여기서는 나는 집이다야, 이다야, 있다야. 여기 있다란 뜻으로 쓰인 거야. 난 집이다가 아니잖아. 난 사람이 아니고 집이다! 이렇게 얘기할 리는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있다 이 뜻이야. 내가 있다. 어디에? 어디에? 집에. 집에.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ere are you? 했겠죠. 너 어디 있니? Where are you? 저 집에 있어요. I home. 또 I home이래. I am home. I am home. I'm home. Where are you? I'm home.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This is Brian. This is Brian. This is Brian. Brian. 남자 이름 같아? 여자 이름 같아? 남자.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문장의 시작이 그래서 He is my brother. He is my brother. My brother한테 대답 듣고 싶어? Who is he? Who is he? He's my brother.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인지 얘기 좀 해줘. He is strong. He is strong. Strong이란 대답 듣고 싶어? How is he? 이제 다 알고 있네요. 그래서 미아오. 미아오. 소개합니다. This is Molly. This is Molly. This is Molly. Molly 암컷 이름, 수컷 이름? 암컷. 그래서 다음 문장의 시작이 She is Brian's cat. She is Brian's cat. She is Brian's cat. 그 다음에 Brian's cat이 어떤 애인지, Molly가 어떤 애인지 얘기해줘야죠. She is small and cute. 그렇죠. She is small and cute. Small and cute 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렇죠. How is she? 다음. Who am I? Who am I? 오케이. 그랬더니 자기소개하는 거죠? I'm Robin. I'm handsome. 그렇죠. 저 낯짝도 두껍다. 그렇죠. I am handsome. 와우. 어떻게 저 뻔뻔스럽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 그림 보니까 못생겼던데. 그렇지? This is my family. 소개하고 그 다음에 자 지금까지 전부 다 비동사였어. 마지막 문장은 아니네요. I love my family. 그렇죠. I love my family. My family한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o love my family? 다 까먹었죠. 그렇죠. 이거 사랑하다니까 무슨 시고?
이름씨 같은 소리 하네. 사랑하다인데 이름씨냐? 무슨 씨고? 하다씨. 하다씨고 하다씨 안에 뭐 들어있어? 투. 그래서 이래다 뜯고 싶으면 얘는 유로 바뀔 거고 너는 누구를 사랑하니란 질문이겠지? 그러면 넌 누구를 사랑하니는 어떻게 된다? Who? Do you? Love. Love. 됐습니까? 오케이. 넌 누구를 사랑하니? Who do you love? 난 내 가족을 사랑해? I love my family. 오케이. 수고했습니다.